랜선 여행 지금이야 화성행궁. 이곳은 나비가 논이는 호원, 바로 미로환정입니다. 미로환정은 정조대왕이 언젠가 나이가 들어 한가히 쉬고자 지은 곳입니다. 화성행궁 뒤쪽으로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마중 나온 나비가 반갑다는 듯 길을 안내합니다. 이 길을 자박자박 걸으니 마음이 참 평온해지네요. 늦은 밤 혼자 걷고 싶을 때, 생각이 필요할 때 어떨까요? 빛과 나비를 따라 미로환정에 도착하니 산중턱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정자에 한번 앉아볼까요? 달빛이 내려앉은 고궁과 도심의 풍경,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원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담아볼까요? 와, 아름답다. 그럼 함께 걸을까요? 랜선 여행 지금이야 화성행궁.